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거기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제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입니다. 이제 26장, 이제 27장 이렇게 되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24장, 25장, 그 전에 23장, 23장은 유태인에 대한 저주죠. 유태인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예요. 네, 저주입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4장은 주님 재림하실 때 징조들에서 얘기를 했고 25장은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진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25장에는 첫 부분에는 믿는 사람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안에 계신 곳, 그러나 미련한 소위 믿는다고 하고 교회당에 오지만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령의 교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거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교회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주의 신앙, 예?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복비는 신앙. 이 복을 비는 거는요, 기도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나왔지만요, 기도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해요. 불교 신자들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3시부터 일어나서 땡땡땡 종을 치면서요, 새벽 기도해요.
합니다. 모슬렘 신자들은요, 얼마나 자주 앉아서 하루에 8번인가 해요. 매 몇 시간마다 15분씩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마귀한테 하는 기도요. 그 기도는 이 땅에서 뭐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없는 곳이고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 기복주의 신앙, 그 사람들 모든 게 복비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라고 복비는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다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는 이 땅에서 토하신다. 그랬었어요. 네? 하늘나라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의, 의는 누구예요? 의는 예수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 딱 들어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신앙인 거예요. 자유방종한 사람들. 교회당에 오죠. 오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제 나를 다 구해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뭐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자유했으니까 이제 나를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 구하신다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유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면 세상적 종교와 합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걸 합니다. 네? 교회가 첫째 다 합치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세상의 종교와 같이 다 합치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철학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불교도 얘기하고 다른 종교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유신학 하시는 분들은 월드처치 이런 거 WCC 소위 한국에서는 강원영 목사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리고 그 불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또 기복신앙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교회 그런 교회죠. 그래서 거긴 가면 병 고치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전부가 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순복음인데, 예? 순복음인데, 순복음인데, 그 순복음은 그 사람들 어떤 말을 딱 붙여서 요한 삼성가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딱 뽑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한마디만 뽑아내면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 하나만 딱딱 뽑아내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앞뒤 전후 좌우 다 보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엔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랑은 거의 없고 죄와 그에 대한 영원한 영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읽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이거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 지나서 이제 지구가 없어질 때 완전 지구를 멸하세요. 완전 물 지구를 다 녹여버려요. 없애신다고요. 없애시는데 그 전에 있는 그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시 말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저 그냥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창세전에 여기도 오늘 25장에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오늘
찬송가에 들어왔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냐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어디서 살리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계시록의 이 유황 불못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거든요. 내가 그냥 죄인이니까 대강 넘어서 죄 뭐 좀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 거짓말한 죄에서 그냥 적당히 건져내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구원이 뭐냐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가. 와, 구원 받았다. 어디서 구원 받았냐 이거예요. 어디서 구원 받았냐. 내가 무슨 뭐 병이 났는데서 구원 받았냐? 사업이 안 돼서 구원 받았냐? 아니면 내가 마음이 아픈 데서 구원 받았냐? 상처받은 데서 구원 받았냐? 그것도 구원이 되지만요. 진정한 구원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유황 불못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시간 동안에 여기서 고통받아야 될 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고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바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슨 구원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놀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대강대강 좋게 좋게 모든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유신학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 사람도 벌하지 않으신다. 그게 지금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적어돼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가톨릭 교회도요. 물론 그 안에도 바른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거는 세계 평화와 평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전부 다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하는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를 가르쳐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는 이제 행위를 잘해라 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듣고 예?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죠. 회개를. 예? 회개를 뭐 때문에 해요? 대강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예? 진정으로 가슴속 끓이고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돼 있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는 그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 내가 이제 뭐 좀 행위를 잘하겠어 하면 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켰는데 안에 기름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내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내 기운이 빠질 수밖에요. 나중에는 야 이거 참 힘들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늘 내가 인용한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14절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유신학하는 목사님들은 구원을 이루라 이런 거예요. 행위를 해서 이루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거죠. 이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열매도 저절로 맺혀요. 한꺼번에 많이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한 사람은 더 많이 맺힐 거예요. 적게 하는 사람들은 적게 맺힐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없이 천국에 간 사람들은 뭐 아프다가 죽을 때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우편강도 같이. 그런 사람 열매 하나도 없죠. 천국 가면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써요. 구원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은 지옥불에서 영영 고통받는 거에 수억 배, 천만 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값진 보배와 같다 그런 거죠. 네?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런 거예요. 네?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이 땅에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죠. 네? 어쨌든 우리는 좀 이따 죽잖아요. 네? 죽는 그 인생들한테 내 손에 뭘 가져서 뭐 합니까? 네? 내가 받아서 놓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그래서 여기 얼마나 자주 나와요? 지금 막 읽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의인이 내가 무엇을 조언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세상에 의인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고 로마서가 말씀하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 없죠.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안 보신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전체의 스토리예요. 로마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영벌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느냐? 너희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뭘 믿느냐 이거예요. 네?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신학이 필요해요? 이게 신학인 거예요.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잘못된 신학도 있지만 바로 된 신학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려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시려면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너도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분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죄 없으신 분이 짊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영이신 분은 안 죽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지만 영은 천사도 안 죽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육체가 있는 게 죽는 거죠. 짐승이고 뭐 죽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말씀이신 자기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된 거죠. 창세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때의 그 창세기 나오는 우리들이라는 그 안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이 장성해서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죽는 거로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죽으면 다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도 죽고 예수도 죽었고 그걸로 끝이지 뭐가 대수롭냐 이거예요. 그러나 끝이 않은 거죠.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네? 세상에 부활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 거고 이건 기정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 살아나신 근데 왜 부활해야 되냐 그것도 이유가 또 있어요. 신학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죄 없으셨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지만 본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죄 없다 한 것이 확실하냐 하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죽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일단은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죽죠. 죄값은 치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은 거죠. 육체만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 없다라는 걸 증거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죄 없다. 너는 예수 내 아들을 믿으니까 너희는 죄 없다 한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는 그냥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하다 보면 다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정립한 분들이 교회에 초대교회 사도들이고 그 후에 여러 또 신학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오거스틴 같은 분,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놓고선 다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지금 우리 25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 의인들은 대답하여 가로되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의인이 자기가 뭐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시편 1편에 뭐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편 1편에요. 참 이 시편 1편을요 유태인들은 너무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시편 1편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1편 예. 구약성경 804장 죄송합니다. 804장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보면요 3절에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얘기죠. 주이시들이 의인이냐?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십계명 받았지만 못 지켰잖아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속에는 다 죄덩어리지만 악이 가득 차있지만 겉모양으로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뭐 남이 보기에 도적질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뭐 남의 것 탐내지 안 했고 우상 숭배 안 했고 점치를 안 갔고요. 예? 나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를 하면은 십계명 지키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의인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이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시편 전체고 구약 전체가 다 쉽게 이해가 가요 전부. 예?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전체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죄인한테는 영원한 벌, 예?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 예? 그것만 알면은요 모든 성경이 다 풀어져요 전부가 다. 다 이해가 가게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건지시켜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근데 이 의인들이 한 일을 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남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데 그 사람도 그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가서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덟 가지 복 중에서 5장 7절에 찾으시지 않을 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 다시 말해서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죠. 왜?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투성이죠. 완전히 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이 아플 수가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 있죠.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도와주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알선해주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려주고 누가 죽었으면 같이 불쌍한 눈물 흘려주고 아프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살아났으니까 나도 옆에 사람 보면 불쌍한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들은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줄였다 가끔 감옥에 갔다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언제 감옥에 안 갔죠. 누가 감옥에 갔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모슬렘 나라고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하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은 전부가 다 그런 거죠.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였죠. 성전에서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사람들 내가 죄에서 건짐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을 누가 줘요? 내가 갖는 거 아니거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우리 로지장 같이 걔는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요 지갑을 다 털어줘요 전부.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염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주하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저주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택함 받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하세요. 왜 저주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23장에 전체가 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또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내 죄는 뭐 그냥 대강 죄지. 저 사람 봐.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지? 뭐 맞다 잘못하잖아.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을 봐도 쟤는 불쌍하게 됐는데 불쌍하게 된 이유가 있어. 응?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돈만 낭비해 만날. 전략도 안 해. 뭐 잘못됐어.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먹을 거 네가 해. 그리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별 수 있었나요?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바른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이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다 삐뚤어 간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나 유태인들도 그렇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가 예수 좀 믿는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는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같이 그렇지? 자기는 행위로서 하나님 여기서 뭐뭐 하라 하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6장 7장에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무슨 말인데요? 거꾸로죠. 거꾸로. 하나님은 내가 먼저 나한테 해를 끼치고 죄 지은 사람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서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 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말라고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우리가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통째로 망할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길로 자유신앙, 기복신앙한 사람들, 신비주의한 사람들, 무당질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무당질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당질하잖아요. 예언한다고 그러고요. 성경의 예언은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걸 예수 예언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로 대언이라죠. 대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언이 그 예언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 맨 무당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뭐 오늘 당신 내 눈에 뭐가 보였다고 그러고요. 꿈에 봤더니 당신 집이 뭐 어떻게 됐더라 그러고. 어?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뭐 썩어도 한참 썩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온 소위 말하는 그 음녀의 얘기예요. 네? 뭐 음녀의 얘기.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는 귀신의 굴로 변합니다. 네, 교회당이요. 교회당이 귀신의 굴로 변한다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에요. 18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미국 교회도 지금 어떻게도 통계가 나오는데 개신교가 이제 50% 미만이래요. 네, 처음으로 48%. 그래서 여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옥에 갇혔고 당신이 언제 목마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마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거다죠. 그래서 여기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46절 먼저 얘기하세요. 너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의 제일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그러죠. 모두들요. 그런데 거기에서 멸망치 않고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내가 그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절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장 16절만 딱 뽑아내고 멸망치 않고 딱 뽑아내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 영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멸망 뭐 될 수 없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사랑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나보고 자꾸 그래요. 당신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만날 벌 주고 심판받고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느냐? 어? 누가 무서워서 교회에 오겠느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러한 영벌에 들어가는 그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땅에 오는 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거기에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회개하라? 회개해야 바른 믿음 갖고 천국 간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당 아무리 와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사대교회란 3장 첫 번 나온 교회가 사대교회 되는 얘기예요. 숫자는 큽니다. 예? 크지만 그 안에 지극히 몇 명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다 무당교회가 되고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들 교회가 되고요. 음녀의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 앞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인데도 어떤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장로들을 다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죄를 짓게 하고 완전히 사탄하고 관계하는 그러한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점쟁이 교회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 자식들을 죽인다 이랬어요. 예. 본인도 병들게 하고 그 자식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은요, 다시 말해 이 영벌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죄를 진정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정한 복음을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